사사기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특별히 사사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치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르앗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길르앗이 어느 곳인가 하면 지금 요단강이라고 나오죠. 지금 현재로는 길르앗은 요르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지도를 보면 헐몬산서부터 시작한 헐몬산의 물줄기가 계속 타고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그 중간에 조그마한 계곡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갈릴리 바다를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단강은 조금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넓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릴리 댐을 높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방울의 물도 흘러내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점점점 좁아서 지금은 아주 조그마한 시골의 시내가도 불과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좁은 강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 나와있고 또 신약시대에 있었던 그런 요르단 강처럼 그렇게 물이 많거나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이 동이 있고 서유가 있습니다. 서쪽은 웨스트뱅크 지금 서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관할을 하고 있고 또 동쪽은 주로 요르단이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보건대 굉장히 지금 말씀한 대로 요르단 물줄기를 중간에 끼고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지금 그렇게 세 나라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곡창지대입니다. 물줄기가 있기 때문에 시편 말씀에도 그렇죠. 여호와의 그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곡창지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의 애전부터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길르앗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동은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곡창지대고 동물들도 또 많고 참 살기 좋은 곳입니다. 저희가 골란하에 올라가서 보면 시리아가 보이고 또 네바론 쪽도 보이고 요르단도 보이고 이스라엘도 보입니다. 파란 쪽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한 곳입니다. 파란 쪽은 이스라엘 쪽입니다. 이스라엘 쪽과 유일하게 파란 쪽은 요르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의 사람들은 그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서 나온 채소와 곡식으로 모든 나라가 의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국경지대에서 트럭으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야채와 과일을 운반해 가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나 지금이나 요르단강 물줄기를 타고 요르단강 동쪽에는 그렇게 많은 축복의 그런 식물들과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사사기 12장에서 보면은 사사 입다가 11장에서 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참으로 끈질기게 그 지역에는 특별히 암몬 자손과 또 모압과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 끊이지 않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하고 또 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싸우고 돌아온 입다에게 같은 민족인 유대민족이죠. 같은 민족인 유대민족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 그들이 약간 시비를 겁니다. 왜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야 너희들이 암몬 자손을 치러 갈 때 왜 나를 안 불렀느냐 라고 시비를 이유 없이 거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입다 장군을 찾기 전에 굉장히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고 아마도 암몬 자손들이 무리가 많고 굉장히 좀 힘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때 얼마나 자기 민족들을 다 찾았겠어요. 근데 에브람과 므낫세 지파가 돕지 않았는데 돕지 않은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또 이렇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입다 장군이 또 길르앗 군인들이 힘이 없어서 암몬 자손에게 패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승리한다고 생각했으면 같이 돕지 않겠어요? 같은 유대 민족인데요. 근데 돕지 않았습니다. 돕지 않고 있다가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아마도 시기 질투가 났는지 여전히 길르앗 자손들을 길르앗의 그런 지파들을 굉장히 무시를 했던 건지 이유 없이 모두 불살라버리겠다. 반드시 불살라버리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엄청난 협박이고 엄청난 그런 무시를 하는 그런 발언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같은 동정을 향해서 저주의 말 또 협박의 말 위협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입다가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 또 무남 동료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드리고 나서 한 두 달쯤 됐으리라고 봅니다. 굉장히 두 달 후쯤 됐을 건데 왜냐면 입다의 딸이 두 달쯤 자기 친구들과 또 애곡하고 와서 아버지께서 서운한 것에 제가 응하리라 한 것을 보면 넉넉히 두 달은 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가 얼마나 마음이 좀 허전하고 아프고 또 안타깝고 조금 애통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길르앗 자손들이 암몬 자손들의 침공을 당하지 않고 사는 건 좋은데 마음이 추스려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비되고 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조용히 겸비하고 있을 이 시간에 다시 같은 유대민족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입다가 얼마나 진정이 잘 됐을까 입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또 장로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바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2장 2절에 가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간 거는 만약에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우리 집에서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사람이 될지 그 어떤 물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를 환영하러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를 환영하러 나온다는 것은 저는 사람이라 봅니다. 물론 강아지도 될 수 있고 뭐 염소도 되고 양도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고 자기를 환영하러 올
온다는 것은 사람 아니면 그 승리의 소식을 누가 그렇게 빨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자기 집에 하인도 될 수 있고 와이프도 될 수 있고 딸도 될 수 있을 건데 그 정도로 간절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갔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수를 쳤더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내가 싸운 것도 아니고 길르앗 자손들이 싸운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길르앗 자손들에게 놓아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을 승리를 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너희들이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자고 시비를 거느냐 어찌된 말이냐 칭찬을 해주고 내가 너희들과 같이 올라가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 승리를 축하한다 드디어 암몬 자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암몬 자손을 입다 너가 올라가서 이렇게 쳐줬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가 그 승리를 하고 와서 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었다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입다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입다 장군이 화가 났어요. 마음을 위로받기를 전혀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불살라버리겠다. 참 불살라버린다는 것은 재산과 또 가축과 또 모든 소유물과 모든 민족을 말살해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같은 민족끼리 그런 엄청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동족끼리 전쟁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모은 다음에 에브라임 사람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과 그들이 굉장히 길르앗 사람을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옛날에 도망갔잖아. 우리 민족에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들은 우리 종속이야. 이렇게 굉장히 깔보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누가 굉장히 자기를 무시하고 또 깔보고 업신여기면 특별히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든가 우리 가문이라든가 우리 지방이라든가 이러면 지역 감정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겨서 이빨을 앙당 물고 싸우듯이 아마 이 길르앗 자손들이 자기의 자손들을 무시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아서 크게 무찔러서 이겼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훨씬 더 왕성했는데 이때 이렇게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길르앗은요 요단강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동쪽입니다. 서쪽은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쪽이니까요. 그래서 요단강을 얼른 그러니까 요르단에 있다가 이스라엘 편으로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사실은 건너가야 될 때 암호를 준 것 같아요. 암호 비슷한 거.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 같은 거겠죠. 근데 그것을 그냥 암호를 대라 이러지 않고 이런 발음을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음이요. 여기서 보면 우리 6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에브라임하고 또 므낫세들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발음을 잘하지 못하고 십볼렛 그러니까 SH 발음이 있고요. S 발음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게 신입니다. 알파벳
거의 마지막에 두 번째 있는 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알파벳으로 따지면 신, 신으로 시작하고 또 십볼렛은 사멕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 알파벳 중간쯤에 있습니다. 약간 서클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신은요 이렇게 손 세 손가락으로 나와 있듯이 그렇게 판약이 틀립니다. 근데 발음이 신 발음과 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신 알파벳 신으로 시작하고 하나는 사멕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음하기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발음에 따라서 그 지방의 색깔을 알 수 있잖아요. 한국만 해도 경상도 사투리야 전라도 사투리가 판약이 틀립니다. 그렇죠? 그 말투를 보면 그 지방색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너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라 하면 당연히 죽고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를 건너가서 패스하고 싶은데 발음 때문에 여기에서 지방 색깔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음을 못합니다. 십볼렛이라는 그 발음을 못해서 사실은 십볼렛이라는 그 뜻은 그 어떤 그레인 그러니까 어떤 곡식 곡물의 길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메드로 시작하는 십볼렛은 서퍼링 고통 고난 이런 뜻을 가진 판이하게 다른 히브리 원어지만 발음이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정확히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언어이기 때문에 어느 지방의 사투리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4만 2천 명을 죽였다. 그러면 장정이겠죠. 보통 전쟁이 왔으니까 엄청난 자기 민족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사기 12장 1절서부터 10절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을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그것도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열두 지파가 이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고 건너가지 못하고 하면서 지파 이렇게 땅 분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므낫세 반 지파랑 에브라임은 거기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 요단강을 안 넘어오고 그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넘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차지하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는 남과 북인데 여기는 동과 서로 나눠졌어요. 동과 서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나눠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그나마 길르앗 요르단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지방 색깔을 갖고 싸웁니다. 시기 질투나는 팀이 있고 또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또 길르앗 우리 입자가 있고 그래서 참으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서로 사소한 것 때문에 비틀지게 싸웁니다. 승리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진 상태에서 얼마나 승리를 했습니까? 지금 세계 경제 10위까지 들어올 만큼 굉장히 승리를 했는데 지금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한 쪽에서 또 남과 북이 동서남북이 갈라져서 각 지방 색깔별로 또 자기의 학연 지연별로 엄청나게 또 사상별로 이념별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요즘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정말로 대한민국의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평양으로 참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면 성령의 불로 이렇게 대한민국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국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것은 빼버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교회도 기업들도 정치인들도 교육가들도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셨던 그 히스토리, 그 사이클, 오버 앤 오버 어게인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구약과 신학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자기 민족끼리 이방 민족도 아니고 그런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다. 하루속히 대한민국도 주의 백성들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다 겸비하여 겸손하게 주 앞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하늘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그 땅을 고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역사가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극좌파들이요? 아니면 북한의 독재정권이요? 아니면 중국의 공산정권이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죄, 또 지도자들의 죄, 또 우리의 죄, 우리 가문의 죄, 우리 자녀의 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환난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길르앗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또 저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앞으로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상한 땅을 이 땅을 한국과 미국과 모든 세계를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